안녕하세요. 타임 즐거워주는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좋은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그 하마스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많은 어린이들과 어머니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어린이들이 죽은 거에 대한 기사가 되겠어요. 타클라 speak to Gaza grief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타클라란 말은 그 아랍어로 어떤 번역이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한이라고 변형할 수가 있겠죠. 왜 자식이 죽으면 부모님의 그 가슴에다 묻는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이 타클라란 말이 speak to Gaza의 grief, 가자의 지역의 이런 슬픔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타클라란 단어가 이제 온라인상에서 퍼지고 있다는 거죠. 왜? 많은 어린이들이 죽다 보니까 자식들을 가슴에 묻는 부모들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타클라라는 그 어휘가 지금 가자 지역의 슬픔을 말하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지금 가자 지구에서는 아동 사망이 3,324명. 이 글이 지금 10월 말 정도의 지금 모습인데요. 세계 분쟁 지역의 아동 연간 사망자 수를 넘었다. 그렇다면 통계를 보니까 2020년도에 2,674명, 2021년은 2,515명, 2022년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잖아요. 시리아 전쟁. 이 때문에 좀 늘었네요. 2,985명. 즉 3,324명이라는 것은 연간 아동 사망자 수가 엄청 늘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현재 그 가자 시티에 있는 알시파 병원을 지금 폭격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여기서 치료받고 있는 미숙아들의 모습인데, 이 미숙아들이 지금 전기 공급을 받고 있어야 되거든요. 인큐베이터라고 하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이 전기가 공급이 안 되면서 다 죽었다. 이런 충격적인 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기 7명을 포함해서 뭐 30명 이상이 숨졌다. 병원이 단정이 되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하마스 지역의 가자 지구에 있는 물과 그다음에 식량과 에너지, 전기 이런 걸 끊었잖아요. 그 뒤에 지금 후폭풍이 이런 아이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모들은 타클라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말 뜻은 번역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굳이 번역하자면 뭐 한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한이 졌다. 한오백년. 뭐 아리랑 한오백년. 그런 느낌처럼 그 한이 졌다. 이런 그 타클라라는 아랍어가 지금 가자의 슬픔을 말하고 있다. 자, 그 기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s war in Gaza. 자, 가자 지역에 지금 전쟁이 continue 지속되면서, 자, Arabic world가 되겠죠. 아랍 단어인 방금 말했던 타클라라는 단어가 has taken on new significance. 자, signify가 하면 의미하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게 의미란 말도 있고 두 번째 중요성 이런 뜻이 있죠. significance가. 여기서는 이제 take on, 취해왔다. 즉 새로운 의미를 취했다는 거예요. New significance, 새로운 의미를 취했다는 것인데, 그래서 refer to 하면 무엇을 언급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parent, 부모님을 원래는 언급했다는 거예요. 이 뜻 자체가, 타클라란 뜻이 부모님인데, 어떤 부모님이냐면 usually, 보통은 a mother, 엄마인데, 이 엄마는 has lost a child, 아이를 잃어버린 이런 그런 엄마를 의미하는 단어가 타클라란 단어라는 것이죠. 자, it has appeared in classical Arabic for over 1,500 years. 그러니까 1,500년에 걸쳐서 이 클래시컬한 아주 전통적인 아랍 세계에서 등장했던 단어가 이 타클라란 단어가 됐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likely 아마 predate 이슬람이라는 것보다도 앞서 있다는 거죠. 데이트가 앞서갔다는 것이니까 이슬람이 이제 탄생된 것보다 더 앞서서 오랫동안 쓰였던 단어가 이제 타클라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라고 이제 모하메드 살라 오미리 씨가 말했다는 거예요. 자, 이분은 누구냐면 A professor of modern Arabic literature니까 옥스퍼드 대학의 현대 아랍어 문학 교수네요. 자, 이분이 이제 added 뭐라고 이제 첨가를 했냐면 There is no English equivalent. 자, equivalent 하면은 동등한 value, 가치가 있다. 즉 동일한 가치, 그래서 동등한 것, 이런 명사예요. 그래서 영어 단어에 동등한 단어가 no, 없다는 거예요. 이 단어에 대한. 그래서 with at least, 그래서 적어도 지금 3,000명의 아이들이 reported, 보고하기를 killed in Gaza, 이 가자 지역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As of 현재란 뜻이죠. As of 현재 November 1. 그러니까 11월 1일자에 지금 3,000명 이상이 아까 죽었다고 했죠, 아이들이. Many people are running the world.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슬퍼하면서 이 단어를 지금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as it spread across social media.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지금 이것이 퍼지면서 처음으로 이제 이 단어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타클라란 단어가. 그래서 현재 지금 그 가자 지역에서는 자식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포와 절망에 빠져가지고 부모들이 아이들 종아리나 배에다가 이렇게 이름을 적어놓는다고 합니다. 왜? 죽었을 경우에 사망자, 뭐 어떤 폭격에 의해서 어떤 건물에 깔렸을 경우에 나중에 그 이름이라도 적어놔서 신원 파악을 위해서 지금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부모들이 그 사후에 신원 확인을 위해서 자녀의 그 다리나 그런 그 팔뚝에 지금 이름을 적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아시겠죠. 현재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인명피해 현황을 보면 지금 가자지구하고 서안지구에서 폭격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10월 23일 기사에 보면 지금 연합뉴스 기사 자료인데요. 팔레스타인 서안지구에서는 사망자 95명, 부상자 1,650명.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는 지금 어린이가 2,055명, 여성이 1,119, 노인 217. 그래서 사망자가 5,087명이에요. 지금 10월 23일 기준. 그런데 지금 이 기사는 11월 1일자 기사니까 어린이가 지금 3,00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지금 2,055명에서. 그런데 비해서 이스라엘은 지금 군인이나 경찰관이 이제 전투를 하니까 사망자가 1,405명. 그러니까 양쪽에 희생자가 큰데 특히 이제 어린이가 희생자가 크다는 좀 기사가 되면서 이런 타클라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이제 온라인상에서 퍼지고 있다는 거죠. 왜? 3,000명이나 죽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타클라 이런 기사들이 계속 생산되는 거예요. 자, 분위기 파악 되겠죠? 자, 타클라란 것은 imply, 뭘 의미하느냐면 emotion, 감정이다. 이것은 go beyond the reality of the loss. 아까 한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reality of the loss. 우리나라 말하면 한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loss, 상실. 그렇게 잃어버린 죽은 거에 대한 현실을 넘어서는 어떤 그러한 표현이 이제 타클라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mourning tradition, mourning이란 말은 이제 애도를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전통이죠. 아랍 문화에서는 이런 전통이 흔히 include 어떤 걸 포함하고 있냐면 ritual 의식이죠. 어떤 의식? women, 여성들이 wailing, wail이란 말은 그 윙윙 소리 내다. 그러니까 울부짖는 거죠. 아기들과 죽음으로써 울부짖는 그런 wailing 소리라든지 어떤 performing eulogy. 자, eulogy란 말은 추모사란 뜻입니다. eulogy, 추모사. 그러니까 어떤 추모를 할 때 어떤 시를 낭송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poetic form, 어떤 시의 형식이라든지 rhyming prose죠. 산문은 산문인데 라임을 맞추는 거죠. 라임. 라임이라는 건 운율을 맞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운율을 맞추는 어떤 산문이라든지 시적 어떤 폼, 형식을 취해가지고 어떤 그 추모사를 말한다거나 또는 울부짖는 그런 소리를 내면서 어떤 의식을 포함해서 이런 전통적인 이런 모든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타클라라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한 타클라라는 표현은 인보크, 뭘 인보크, 콜 아웃이죠. 호소하는 거냐면 뭘 이제 내 안에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냐면 이런 전통들을 이제 호소하는 거죠. 컴마 휘치. 근데 이런 전통들은 go back thousands of years, 수천 년 전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수천 년부터 이어져 오는 어떤 아랍의 전통적인 표현이 이제 타클라 이런 표현을 한다는 거죠. 이게 장례식에서 어떤 추모사를 한다거나 이런 의식을 취하는 거 다 이게 뭐다? 타클라란 말로 이제 포용적인 의미로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오늘날 the term, 이 용어는 carry, 가지고 있다, carry, with it, 그것과 함께 쓰인다는 거죠. 자, 지금 아들이 자식이 죽은 어미가 흰 천으로 자식을 싸고 지금 울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런 표현을 이제 아랍어로 타클라란 말을 한다, 이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라고 이제 오미리 씨는 말했다. Many feel that.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느끼기를 simply, 단순히 living, 사는 거죠. 자식이 죽은 부모님이 사는 거. 거기에는 이제 including having children. 아기를 having, 가지고 있는 걸 포함해서 그러니까 아기를 임신한 거나 어떤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걸 포함해서 단순히 living, 살아있는 것이 can be a form of resistance, 저항의 형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 단순히 그냥 살면서 저항하는 거죠. 살아있는 것 그 자체가 어떤 저항의 형태가 될 수가 있다. 자, children are a symbol. 근데 그 아이들은 바로 상징인 것이죠. This is why. 그 이유 때문에 the mother figure, 어머니라는 형상이, 피겨가 so central, 그토록 central, 중심적인 것이다. 중심적인 것이다.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엄마라는 존재가 굉장히 그 자체가 존재감이 어떤 정황의 표시이고 또 엄마라는 모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표현이 또 다른 의미가 이제 바로 타클라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즉 어머니들이 저항하고 또 어머니들 그 자체가 타클라라 이런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she is someone. 그래서 그녀란 것은 not only who hold the collective memory of the land. 그렇죠. 엄마란 것은 대지의 땅이잖아. 이게 대지의 collective memory, 집단적 기억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이제 엄마라는 것이고요. 왜 그래도 그러다 보니까 왜 그 그리스 로마 신화도 보면 가이아, 여자, 여성의 신, 가이아에서 모든 생명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라는 것은 땅, 대지의 어떤 컬렉티브 메모리, 집단적인 메모리, 그런 그 그 기억에, 기억을 홀드, 표시할 뿐만 아니라,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but also is someone who give birth to, 탄생을 준다는 거죠. A new generation, 새로운 세대를 창조하는 그런 엄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마라는 것은 땅이라는 집단 기억의 어떤 것을 홀드 가지고 있고 또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내는 또 아기를 낳으니까 그런 엄마라는 존재의 의미가 바로 타클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하마스 지역에 지금 병원에다가 이스라엘이 그 인도적으로 할 짓을 못했죠 지금. 그래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 3,000명 이상의 아이들이 죽었다는 사실이 1년 통계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붕괴하고 있고 전 세계가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잠깐 그 타클라라는 용어를 통해서 하마스의 그리프, 슬픔을 대변하고 있는 그 용어 정리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아랍 세계에서는 지금 타클라 얼마나 한이되는 말이 지금 유행하고 있는지 그 타임지에서 그 기사를 지금 소개하고 있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